선생님 세 번째요? 네. 아, 네. 되게 긴장은 좀 덜 되는데 오늘은 진짜로 잘 봐드릴게요. 예, 이런 얘기 좀 하시고요. 예.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오신 분마다 다 인상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난시가 심해서 보시고 싶은 거, 뭐 본인 외에도 보고 싶은 거 적으시고 본인만 못 보면 본인만 적으시고. 저랑 연대가 비슷하시네. 아, 그래요? 아, 이상하게 오늘 계속 떨어지네. 잠깐만요. 분당집에 점을 보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꼴 뭐 많게는 뭐 열 번도 될 수 있는 점사가 있어요. 집에 이런 분 있는 점사. 집에 무당 있어요 혹시? 무당이든 뭐 계신 분이. 네, 계세요. 그죠? 네. 제가 안경을 한 번 더 끼고 자세히 봤는데 어느 문의 하세요? 저 유아님. 할머니? 네. 할머니 지금 몇 시이신데 나이가? 아 이제 90대 가시죠. 어, 많이 늦었네. 네. 90이면 결혼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아직. 그죠? 아직 안 하셨죠? 결혼을 못할 파자는 아닌데, 네. 예. 안 하셨을 것 같네, 보니까. 근데 안 하셨어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결혼했어도 좋을 거 없었고, 했어도 이혼했을 거고, 어떻게든 잘 피해 오셨다라고 나와요. 본인은. 그리고 그럼 저는 평생 혼자 살 거예요라고도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근데 제일 말하기 힘든 점사가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나와요. 왜냐면 본인은 팔자에 정말 남자를 만나면 예, 산이 사는 게 아닌 팔자. 남자 스스로가 부정인 사주. 응? 네, 전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죠? 왜 올라오세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네. 에, 맞아요. 그래서 뭐 남자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네, 남자 스스로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면 아무튼 본인이 뭐 먹여서 살리든 살림을 하든 받아 쓰든 예를 들어서 하나도 뭐 누구나 다 행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 편하지가 않고 오히려 내 명줄이 짧아진다 해요. 네? 왜? 본인 팔자의 남자는 그냥 부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그걸 더 깊이 들어가서 뭐 보면은 뭐 하루 정도 걸리겠죠. 왜냐고 물어보면. 근데 그 왜라고 물어보기 전에 제가 흔하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본인도 이제 제가 아까 연대 피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정도 사셨으면 돌아보면 답은 나오지 않아요? 왜라고 질문하기 전에? 예. 보통 40이 넘으면 부러운 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부러운 나이는 돌아보면 답이 있는 나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정을 내가 칠 수도 있는 나이. 하지만 내 앞을 내가 모를 수는 있겠지. 하지만 돌아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느 건 나와요. 근데 그것이 또 이제 인간의 마음을 흐르다 보니 또 이제 무당집도 오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돌아봤을 때 딱 봤을 때는 에, 나는 남자네야 복이 없나 보다 라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게 답인 거야. 남자 복이 없는 사람은 뭐 끝까지 없다고 하진 않을게요. 다 그렇진 않으니까. 근데 본인 팔자에는 그냥 없이 사는 게 낫겠어. 차라리 좋은 친구를 옆에 두고 살아간다든가 서로 의지하면서 뭐 노인네가 되면 뭐 말벗이라고 표현하겠지만 말벗 정도가 좀 부족하겠죠. 젊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싱싱한데 그래서 그닥 예 뭐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좀 본인을 위해서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예, 사람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 자아 만족하면서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남자 점사는 결혼이 힘든 사주예요. 결혼해도 안 되고 깨지고 오래도 못 가고 길게도 못 가요. 뭐 누구는 10년 동거했어요. 결혼 안 했어도 뭐 5년 동거했어요 이러잖아요. 본인은 길게는 못 갑니다. 동거도 왜? 한과 동시에 일이 터져. 그게 부정이거든요. 아닌 곳에 가면 훅 빠진 거. 그게 너무 빨리 나타나니까 사람이 힘든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추억도 경험도 쌓기도 전에 슬픔부터 찾아오고 아픔부터 찾아오고 예를 들어서 아마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그냥 지나칠게요. 이 남자가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재기도 전에 참 이런 놈이었고 실망하면서 이 남자랑 만나서 살아가야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망과 동시에 이 남자랑 살고 있는 거야. 살다가 실망하면 늘 억울하지. 그래서 참 어리석다. 내가 어리석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기 때문에 뭐 남자를 생각하고 사는 거는 굳이 본인 인생사에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첫 점수가 이렇게 나오네요. 할머니가 90이시라고 했죠? 이제 뭐 100세 시대니까 더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뭐 그래도 돌아가시다가 되긴 했네. 어쨌든 그죠? 그래서 예, 그냥 물어보세요. 편하시게. 제가 예. 좀 많이 다니긴 했어요. 예. 꿈도 꾸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무슨 꿈을 꾸시는데? 뭐 미리 꾼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아, 미래 꿈이 뭐 무당 꿈 이런 거라는 거 지금? 예, 그럼 예. 피리 소리 들리고. 피리 소리. 네. 예. 또 그리고 뭐 몸이 붕 뜨기도 하고. 현실적. 아, 에이, 무슨 말인지 예,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이 다녔는데 이제 뭐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저한테는 이제 중요한 문제라서 어, 갑자기 자꾸 울라고 그러세요. 힘들었으니까. 그렇구나. 네. 현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일 하고 있는데 본인 일? 네. 뭐 본인 일을 해도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뭐 조그만 거 뭐 해요? 네. 근데 힘들어. 뭐 하는 것마다 좀 그래? 네. 그나마 좀 벌면 이렇게 다 세고 나가고. 그러니까 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말을 좀 자를게요. 왜냐면 본인은 되게 힘들고 되게 답답해서 온 거 알거든요. 근데 여기는 힘들고 답답한 것을 많이 듣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얘기하는 각도가 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말을 자르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이런 팔자가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맞죠? 네. 할머니가 지금 90이라고 했죠? 네. 집안에 형제가 어떻게 돼요, 본인? 지금 딸만 6이죠. 딸만 6? 네. 아빠 형제는? 아빠 형제는 안 계시고. 아,
아빠 하나예요? 네. 아, 아들 하나에 딸만요. 그러니까 손주가 여럿인 거네. 네. 할머니가. 네. 외아들이에요? 네. 원래 하나? 네. 어, 보세요. 분이 몇째인데요? 제가요? 네. 분이 셋째. 셋째? 네. 그래서 이쁘시구나. 긴장 푸시라고 한번 얘기했습니다. 좀 얼굴 좀 피세요. 괜찮아요. 보통 저는 집안에 저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아버님이 그러니까 박수예요. 무당이에요. 박수잖아요. 박수무당. 그래서 이제 그분도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분 이제 80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내려온 거죠. 내려온 지가 10년 된 거죠. 그분이 거의 70 좀 넘어서 저한테 온 거예요. 왜냐면 신은 그때쯤 이렇게 갈아타거든. 제자를. 신도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제자의 몸이 젊고 싱싱한 걸 좋아해. 그래야 또 신이 올라서 놀지. 그리고 또 제자도 또 오래 놀았으니 쉬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를 갈아탄다고 보셔도 돼요. 제자의 몸을. 제자를 갈아탄다라고 똑같은 거지. 네. 저희가 신을 대신할 수 있게 대주는 사람들이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뭐든지. 그래서 누가 하나 내려오긴 해야 될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본인 집안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딸만 여섯이라는 할까? 네. 맞아요? 네. 아들은 없고? 네. 어, 아들은 없고 딸만 여섯. 집안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본인의 집안에서는 그러니까 언니가 됐든 동생이 됐든 간에 네. 그렇게 잘 풀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네.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을게요. 잠깐만. 할머니께서 제가 물어볼게요. 네. 저희 같이 무당이랑 무당이니까 무당인데 옷을 입고 막 뛰시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할머니네 집에 가면은 그러면 뭐 신복이나 저희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무당 옷.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뛰는 거는 본 적 없고. 네. 그러면 할머니가 뭐 구슬, 큰 구슬 했다, 뭐 그런 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별로 없죠? 네, 없어요. 제가 봤을 땐 본인 할머니는, 그러니까 무당도 되게 다양해요. 저희같이 점을 보고 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구슬하기 위해서 신복 옷 입고 뛰는 무당이 있고, 네. 뛰지 못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래서 경을 외우면서 안진거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진거리 무당이셔, 보니까. 근데 할머니가, 제가 보기에는 무당은 무당인데 그렇게 할아버지들을 잘 모셔온 것 같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무당은 빌어야 무당이잖아요. 네. 무당들도 저희가 이렇게 점을 보고 뭐하고 만약에 우리도 점 보고 뭐하고 뭐하고 굿하고 하면 돈을 벌어요. 그죠? 그럼 돈을 벌고 배가 부를 수도 있어. 그렇죠? 네. 버는 무당들은 못 버는 무당도 있고 버는 무당도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사회생활에서 직장인 잘 버나 못 버나 저희 무당들도 근데 할아버지를 잘 모시면 편안하고 잘 못 모시면 또 불편하고 이런 차이예요. 얘기의 각도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할머님이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점을 보고 막 이렇게 불리시는 무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거리 무당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신복은 있다고 했는데 신복을 입으셨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한번 기억을 해보셔도 물어보세요, 부모님들한테. 부모님 정확히 할 거니까. 아버님, 아들 하나라며. 네. 그죠? 정확히 할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가 옷 입고 뛴 거 본 적 있냐? 한번 물어보세요. 가만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은, 할머니가 무당은 무당인데, 엄마가 그런 얘기 잘 안 하세요. 아, 그래요? 네.
무당은 무당인데 무당들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성벌이 있고 아까 조금 얘기했던 안정관의 무당도 있고 또는 경만하는 무당들도 있어요. 뭐 얘기를 하면 막 만가지 성갈대 뭐 다 많겠지만 그런 생략해서 얘기하면 할머니는 불리신은 아니었어. 그게 불리신은 뭐냐면 이렇게 전복 모할 만한 신은 아니었다고요. 근데 할머니가 그게 아니니까 앉아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모든 게 어중간했을 거야. 앉은 자리가 편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 할머니는 무당인데 그러면 뭐 질문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랬냐고. 무당은 다 똑같지 않냐고 하시는데 애초에 신을 안 모셔도 됐을 뿐이 모신 것 같아. 할머니가 90인데도. 요즘 세상에서도 그런 무당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내가 신기가 강하고 뭐 하는 게 신을 모시겠지만 굳이 그렇게 안 모셔도 이렇게 신을 누를 수는 없어요. 신을 꽉 누를 수는 없어. 언젠간 받아.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모셔도 뭐 예를 들어서 어필령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어필령으로 맞이해서 내가 집안에다 조그맣게 모셔서 이렇게 빌어간다든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저기 뒤에 보면 저기 항아리 보이세요? 저 위에 맨 위에 백항아리 같은 거 있죠? 꽃가위같이 이렇게 접어놓은 거. 예. 저게 이제 보면은 그냥 저기는 이제 신을 모셔놓은 건데 항아리인데 저는 무당이 되면 거기다 신들 다 이렇게 있어요. 목식들이 다 있고 근데 저런 식으로 항아리를 해가지고 무당을 쭉 떠놓고 어필령을 모셔도 되는 할머니가 어떻게든 그 신당을 차려고 앉아있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집안에 되는 일이 없고 예? 본인 아버지도 되는 일이 없었을 거고 왜냐면 무당은 신을 불려야 집안이 잘 돌아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뛰고 놀아야 저희 집안도 편안해져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모들도 그래서 다 좀 안 좋으세요. 뭐 그렇지. 다 아프시고. 그렇죠. 이혼하시고. 그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다 어디까지 오냐면은 이제 외불이잖아. 네. 근데 이모는 보통 딸이잖아요. 그분의 딸. 네. 근데 그 딸이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 아빠가 누굽니까? 본인 아빠지. 네. 본인 아빠도 되는 일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왜? 안 돌아가 집안이. 어떤 각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힘들어져.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나는 우리 할머니는 잘 빌고 했는데 왜 안 되냐? 아니죠. 무당팔자가 신당을 모시는 거지. 100% 무당팔, 신당을 모실 팔자가 아닌데 신당을 모시면 탈을 봐요. 네. 제 말은 제가 좀 깊이 있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조금 네. 그냥 깊이 있게 얘기할게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신당을 딱 차렸다 칩시다.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거기에는 뭔가 앉아도 앉아요. 거기에 신이 앉을 수도 있고 잡시가 앉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잘 앉아야 되는 거예요. 잘 보고 내가 진짜 무당 요즘에는 예전에는 자다가 막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됐고 저도 그런 식으로 터졌어요. 저는 뭐 내림굿이나 이런 거에서 터진 게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 세습들은 원래 그래요. 세습들은 내려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림굿을 안 해요. 그러시면 잔치는 하죠. 시간이 오셨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림굿처럼 똑같이 그렇게 잔치는 하는데 내림굿이 아니라 네, 내려오는 건 받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근데 제가 보기엔 할머니는 세습무당도 아니고 본네 집안에서는 할머니가 어필령을 모시면 되는 사주를 갖다가 무당집으로 모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들이 되는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고 본인 아빠는 하나라며 집안에 네. 예, 본인 아버지도 그 딸하고 살잖아. 시계 편해줄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안 풀린단 말이야. 네, 아버지 형제분들이 계셨는데 다 돌아가셨거든요. 아까 본인 아버지 네. 뭐 거기까지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외부리잖아. 네. 하지만 어쨌든 다 아닌 건 아니에요. 제가 막 말을 어거지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각도든 간에 힘들어. 그래서 근데 그게 누구한테 또 내려오냐? 손주지. 지금 부모들도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모들도 나이가 먹었잖아. 네.
그러면 또 이제 손주들도 힘들게 하는 거야. 왜? 근데 보통 이거 보면 무당이 돼야 되니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가 업신령을 모시긴 모셨어. 잘 들으세요. 모시긴 모신 건데, 네. 깨끗하게 그분만 잘 성겨서 모셨어야 했는데, 예, 뭐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저처럼 이렇게 무당식으로 만들어 모셨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예, 진짜로 뭐가 끼고 뭐가 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면 업신령을 모셨는데 보니까 깨끗한 항아리에 물 한 수 떠놓고 그냥 백설기나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깔끔하게 그냥 물을 하나 이렇게 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모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탈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신당을 모시고 또 손님도 보고 거기서 막 점을 봤다면은 그 점 누가 봐줬을까? 보긴 본 거예요. 할머니가 사기친 게 아니라. 예, 그 항아리는 정을 보는 항아리가 아니거든. 그럼 정 누가 봤을까? 잡시가 봤겠지. 그래서 지금 할머니가 살아계신다 그랬죠? 네. 그죠? 네. 살아계시고 그러면 신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근데 지금 본인은 무당집 많이 다녔다면서요? 네, 얘기를 하도 많이. 이제 각도를 바꾸셔야 돼. 어떻게 해요? 할머님을 지금 살아계실 때, 네. 그거를 갖다 정리를 싹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함부로 다 버릴 수는 없는 거지. 정리를 싹 하셔가지고, 예, 진짜 업신령만 쉽게 표현해줄게. 빼내서 깔끔하게 집안에 모시세요. 그걸 본인이 모시든, 어? 아니면 본인 어머니가 모시든,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아닌 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안 풀리는 건데,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본인이 또, 뭐 지금까지 시집을 못 가고 남자 복이 없고 이건 아닙니다. 뭐 다가 아니 뭐 다 아니라고도 말하기는 그렇지만 본인 사주팔자가 또 그렇게 태어나서 팔자가 본인은 남자 운 작가 얘기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만큼은 잘 풀리고 안 풀리고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건강적인 문제에서도 그런 것들 많고 내 팔자가 이런 팔자인데 또 그런 게 끼니까 더 이런 팔자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힘들어지고 가뜩이나 남자 복도 없는 팔자인데 더 나한테 상처를 놓으면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는 불리는 무당이 아닙니다. 업신을 모셔서 자식들 이렇게 빌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냥 저거지 절대 점을 보고 하실 분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못 불렸을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불렸다 안 불렸다는 쉽게 얘기해. 손님이 많았다 안 많았다 그죠? 뭐 맨날 붙하고 뭐 하고 이래야 잘 불리는 거거든. 근데 그런 신이 아니니까 못했을 거야. 만약에 일을 했어도 허사야. 왜냐면 할머니가 진짜 신을 오리지널 신을 갖다가 모시고 불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잡신을 갖다 불릴 수도 있었으니까. 제가 뭐 할머니도 모르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여 흘러도 가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본인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무당이 저도 돼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되는 일도 없고 뭐 몸도 힘들고 듣다 보니까 진짜 그래서 그런가 하는 마지막 끈이죠 이게.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본인은 머리 밀고 절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왜 절로 들어갔냐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얘기해줄게요. 제가 중이 되는 사주였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인생이 잘 안 풀리는 팔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까딱한 머리 밀고 절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머리 안 밀고 산에 들어가도 똑같은 소리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근데 가뜩이나 또 그런 것들이 집안에 끼니까 집에 되는 일이 없고 이모들도 되는 일이 없고 어? 이모들 남편들도 되는 일이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아마 이혼을 했어도 이혼한 이모들도 있을 거고 예?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제 말을 믿는다면 뭐 무당이 되라면 되겠어 본인? 아니요. 그죠? 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무당이 돼야 될 팔자라면 제가 얘기를 하겠죠 바르게. 근데 제가 점쟁이한테 점을 봤으니까 제 말 한번 믿어보세요. 할머니한테 가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신복 입고 뛰어봤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걸로 나와요. 걸어놓은 놨어도 뜨지 못했어. 그리고
뭐 지금 90이니까 뭐 할머니가 말씀 정정하세요? 이제 정정하시진 않으시죠. 그냥 90 정도? 그죠? 아니 그냥 몸이 아니라 정신이 뭐 말하면 잘 알아보고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아 지금도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좀 흐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또 아버지도 그 장모잖아 할머니가 그죠? 장모를 본 세월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꼭 물어보세요. 물어보셔가지고 제 말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면 한번 다시 오세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상의를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본인 무당들은 소리가 아니라 잘못 살아온 그 그냥 당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업은 새로 모시시고 업을 모시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제가 모시는 건가요? 아 본인이 모시고 싶으면 모셔도 돼요. 엄마가 모시고 싶으면 엄마 모셔도 되고 네. 뭐 같이 살면 또 같이 모시는 거고 그러니까 업을 모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이에요. 복.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복을 모실 것 같다가 복을 무당처럼 이렇게 불렸으니 어느 각도에서 그렇게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당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은 아니니까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 몇 마디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확인을 해봐라 네. 했을 때 그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면 저한테 다시 오세요. 네, 믿음이 있어야 다시 오지. 네, 그러면 오셔가지고 가벼워요? 네. 아유, 이제 눈물 흘리지 마시고 네. 네, 겁먹을 건 없고 만약에 이런 점수를 갖다가 깔때기에서 잘못 보면은 뭐 너 무당돼야 돼 소리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계속 들었어요. 그쵸? 네. 네. 그럼 저처럼 얘기한 사람 아마 없었을 수도 있어요. 거의. 그죠? 거의 무당돼라는 소리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아니에요. 제 말을 본인도 하기 싫잖아. 네. 그러면 제 말 한번 믿어보시고 네. 그냥 믿지 마시고 꼼꼼하게 집에 가셔가지고 물어보세요. 네. 진짜 이랬는지 저랬는지 하고 깊이는 할머니 주변도 할머니를 아시는 후배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어? 할머니가 90이 지금 80 노인도 있을 거고 70 노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거기까지 깊이 가서 한번 파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야. 할머니의 행동이나 할머니가 했던 신당에서의 또 이걸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니까 또 같이 일을 하셨던 무당분들도 있을 거니까 한번 들어보면 어느 정도 나올 거야 얘기가. 걱정하셔서 그런 거 잘 안 물어보기도 하고 좀 그랬거든요. 관심 없이 지냈는데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무서워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은 무당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아닙니다. 같아요가 네. 아니라 아닙니다. 네. 아니니까 네.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고생한 거 한 방에 끝낸다고 생각하시고 제 말 한번 믿고 본인 할머니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쉽게 표현해 준 거예요. 무당집 가서 맨날 물어봐야 너한테 온다 소리 나올 수도 있는 말이 많을 거야. 네. 네? 까딱 잘못 보면 그 점사는 나와요. 저도 사실 아까 앉으면서 그 점사가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본 거야. 근데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만 업은 모셔야 돼. 그 신당을 그 신당이라면 신당이니까 축소해서 네. 네? 진짜 항아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신을 다 넣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 한 번밖에 없어 제대로 넣는 게 업이 업신령이 본인의 조상이에요 조상. 그분만 빼서 잘 모시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잘 털어서 이렇게 보내드려야지. 그리고 신당은 없애야 돼. 그러고 나면 집안이 편안해질 거야.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꼭,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한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한번 부모님하고 꼼꼼히 물어보고 둘째는 조금 오바해서라도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그 주변 분들한테 좀 들어보시고 안 돌아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렇죠? 예. 할머니가 90인데 네. 후배들도 있을 거고 네. 더 드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보고 해가지고 꼼꼼히 체크한 다음에 그러면 이런 내 얘가 했던 얘기가 조금 와 닿으면 네. 오세요. 오면은 그때 다시 얘기해 드릴게. 뭔가 본인이 확신을 하고 오세요. 네. 괜히 또 흘려도 듣고 가서 또 그러지 마시고 왜냐면 그걸 잡아야 본인의 집안이 편안한 건 사실이야. 아셨죠? 예, 예.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러 왔겠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든 법당을 모셨든 간에 그게 그렇게.